있어요. 오야무야. 오야모. 친구들 안녕. 만나서 반가워. 나는 뒤죽박죽 고양이네 세탁소의 고양이 삼촌이야. 우리 세탁소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삼촌이 오늘 너희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그림책을 가지고 왔어. 그림책의 제목은 뒤죽박죽 고양이네 세탁소야. 고양이네 세탁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 같이 살펴볼까? 뒤죽박죽 고양이네 세탁소. 고양이네 세탁소는 오늘도 바빠요. 윙윙 빙글빙글 얼룩이와 하양이도 땀을 뻘뻘 부지런히 일을 해요. 띵동 띵동 빨래 끝. 보송보송 좋은 향기가 나요. 얼룩이와 하양이가 커다란 바구니에 빨래를 모두 담았어요. 뒤죽박죽 어질어질 어떤 옷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색깔별로 바구니에 나누어 담아볼까? 그래, 그거 정말 좋은 방법인걸? 얼룩이는 빨간색, 하양이는 노란색. 줄무늬 옷과 물방울 무늬 옷으로도 나눠볼까? 아하, 그것도 좋은 생각이야. 얼룩이는 줄무늬 옷, 하양이는 물방울 무늬 옷. 이번에는 윗옷과 아래옷으로 나누어 볼까? 오호라, 아주 멋진 생각인걸? 얼룩이는 윗옷, 하양이는 아래옷. 딸랑딸랑, 멋쟁이 토끼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줄무늬 윗옷을 찾으러 왔어요. 얼룩이와 하양이가 고개를 갸우뚱. 줄무늬 윗옷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줄무늬 옷을 찾은 다음 윗옷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 얼룩이가 차근차근 옷을 찾아요. 물방울 무늬 바지도 찾아주세요. 둘은 같이 입어야 멋이 나거든요. 이번에는 하양이가 차근차근 옷을 찾아요. 먼저 물방울 무늬 옷을 찾은 다음 바지를 찾으면 되겠다. 와! 반짝반짝 옷이 깨끗해졌네요. 토끼가 활짝 웃으며 옷을 입어보았어요. 마음에 쏙 드는걸? 다음에 또 올게요. 룰루랄라 멋쟁이 토끼가 노래를 흥얼거려요. 얼룩이와 하양이도 싱글벙글 웃어요. 오늘은 정말 바빴어. 이제 우리도 좀 쉬어볼까? 얼룩이와 하양이가 냠냠 과자를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눠요. 딸랑딸랑. 어? 이 시간에 누구지? 동물 친구들이 와글와글. 세탁소 씨가 제일이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우리 옷도 세탁해주세요. 삼촌이 들려주는 그림책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땠니?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게. 다음 시간에 또 만나. 구독 버튼을 눌러줘.